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이미 승리한 성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소원과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네, 내가 있어야 할 곳,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과 예배 속에서 영원한 응답, 그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란 찬양 드릴 텐데요. 금요 기도회 때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올해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많이 불려질 찬양인데 가사 묵상과 찬양 배워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려움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과 사람과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 나의 영원한 유산, 나의 영원한 작품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리며 하루 종일 24시 힘없는 기도 속에서 25응답을 기다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나의 환경을 보고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선포되어진 하느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상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들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소원이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아 수많은 심령을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권세 주께 있으니 근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특별히 우리들을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렘넌트로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 계획 속의 우리 하나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교회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를 주도하는 교회로, 절대 언약의 망대교회로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세워지고 70 제자가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며 내 안의 말씀, 기도, 증인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사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시고 복음 운동의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고 남기는 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주셔서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수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목사님과 부교역자, 선교사님, 중직자들에게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어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고 남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각 기원과 모든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진이 붙드시고 영권을 천만배나 더하셔서 권시 있는 말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씌우는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은혜로 축복받는 복음으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방해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예. 오늘은 헛되지 않는 수고란 제목으로 영상 메시지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이번 주간에 특히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You must receive important answers, especially this week.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y said that looking at Joseph, that they've never seen a man so filled by the Spirit of the Lord. 총리를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d then he was asked to become the governor. 자,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hat's going to happen if some answer like this comes to us? 그런데 실제 우리 이 응답을 받기 힘이 들단 말이죠. But realistically, it's really hard to receive answers like this. 어느 날 모세가 열 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바로왕이 모세 앞에서 쩔쩔매서요, 살려달라고. One day Moses raised up the 10 miracles and Pharaoh begged him for his life. 열 가지 기적 내릴 때마다 모세에게 와서 막 살려달라는 겁니다. And 사실은. every time a miracle of the 10 miracles took place, he came before Moses asking him to save his life. 한나 이세 같은 인물이 나와서 잠깐 기도했는데 나라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죠. Individuals like Hannah or Jesse arose and they just prayed for a moment and yet they were able to save their nation. 어쨌든 우리 인생에 이런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Now inside of our lives we have to receive these important answers.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문제 많은 중요한 거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Then for all your problems, all these different circumstances, how will you pray? 오늘 꼭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걸 잘 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We have to hold on to this 그렇죠? as we go out this week. God already knows that we cannot do this very 그래서 well.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주는 거예요. And that's why he gave us a very simple method.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간단한 열쇠를 하나 준 겁니다. He gave us a very simple key for us to receive answers if you're believers of God.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We are using that. 그걸 요셉은 24 사용했어요. Joseph used that 24 hours a day. 그러니까 현장에는 25 응답이 왔어요. And so upon his field, the answer 25 hours came upon it. 지금까지 영원한 작품이 남겨졌습니다. And even till now, we see that eternal masterpiece which has 자, remained. 그 열쇠가 뭡니까? Then what is that key? 이번 주간에 체험하시고요. 저는 초창기 때 우리 개척 시작했을 때 아픈 사람 놓고 이 기도 시킨 겁니다. You know, really experienced that this week. When I first started my church in the very beginning, I experienced this. 도대체 구약 시대에 사람이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How did the people of the Old Testament receive salvation holding on to the message of Jesus Christ?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f you look at John chapter 8 verse 56 it says your father they believed my father Abraham.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 이 도대체 몇 살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The people the Jews are say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how old are you that you're talking about these things.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Acts chapter 2 verse 22 it says whoever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will receive salvation. 요한복음 4장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And then at John chapter 14 verse 14 it says 지금 아주 키를 주 간단한 열쇠를 주는 겁니다. He gave him a very simple key. 지금까지는 짐승 제사 드렸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Until now you gave sacrifices with animals. 무슨 말 알겠습니까? But it says now ask me for anything in my 겁니다. name. It's very simple. 저는 양 잡고 이제 필요 없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Back then they had to go and kill a lamb and sacrifice. No, but now you just pray in my name.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Then what did Peter do?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get up and walk. 도대체 무슨 이름이길래? Now, what kind of name is it that this happens? 이 체험을 해야 돼요. We have to experience 그렇죠? this, isn't it so?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는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John chapter 17 verse 11 and 12 says Jesus is the name of the Lord. 또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And then what does it say in Isaiah chapter 17?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이름이 이마누엘이야. A virgin will have give birth to a son,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Emmanuel. 이 체험을 못하면요,
여러분이 세상 살릴 수가 없습니다. If you do not experience this name, there's no way that you can save this world.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생하죠. And so many Christians, there are 도대체 so much 무슨 이름입니까? Then what kind of name is this? 이 이름이 말 이름으로 기도해라. He says to pray in my name. 이걸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And you have to be able to utilize and enjoy that name. Try it. 다음 때까지 해보시는. Just try it until answers come to you. 24. 24 hours prayer. 어느 날 딱 증거옵니다. One day these evidences will come. 그걸 보고 25. That's what we call 25 그럼요. hours. 그 노예로 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Then Joseph, who went as a slave, became the governor of Egypt. 쉽게 말하면 세계 복음을 영원한 응답이 왔다 그 말입니다. Simply put, the eternal answer of world evangelization came to him.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도록 불순종하여 멸망받은 겁니다. Because mankind disobeyed the Lord, they had no choice but to separate from Him. There's no way to come back to Him.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And God, He took upon all the sins, all the curses, and He bore that on the cross through Jesus Christ, and that's the name that He gave to us. 안 되니까. Because we can't do it on our own. 여러분 자신이 잘못됐으면요 구원받을 길을 주잖아요. 그렇죠? Now, if you do something wrong there to some person, you give them a way to come out from it. 늪에 빠졌으면 줄 던져주면 잡아야 돼야지. 어린아이가 빠졌는데 잘 기어서 올라와봐. 그런 부모 어디 있겠어요? Let's say that a child or your child is sinking in a sink sand, and then what's going to happen? You're just going to throw them a lifeline to save them. You're not going to tell them to get out on their own.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해버린 거예요. And that's how he destroyed the power of Satan. 그리고 지옥 권세를 끊어버린 겁니다. And then he broke down the authority of hell. He completely changed your fate and destiny. 이거 보고 왕, 선지자, 제사장. That is the offices of the prophet, the priest, and king.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신학을 시원찮게 한 사람들이 자꾸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 중에는 사단에게 죄를 뭐 배상했다. 사단 배상설? 이렇게 공격을 계속해요. 지금도 해요. 두 개는 빼버리고. And I always emphasize that, and people who haven't really studied theology well, they take away everything else, and they say that you only point out Satan, that you only speak about the devil. 우리 죄를 계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세 개만 돼. 두 개나 싹 빼버리고 한 개만 계속 지금도 얘기해. Jesus Christ, He redeemed us. He saved us from our sins and from hell, but they take all that out. They only focus on my point of Satan. 정말 뭐 지금 내가 처음 얘기했는데 그 사단 신학을 신장케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날 보고 사단 배상설 이랬습니다. And even now they're saying that you have to study theology very well, but even now they say I focus only on Satan, only on the devil. 사단 배상설을 말한 적이 없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 배상설을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리엔 같은 사람. 이단 아닙니다. And so 그렇죠? There are certain people, they're not cults. They go and only they emphasize the works of Satan. 그러게 답답해. 왜 그렇게 사단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막 발작 작업을 이렇게 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But it's so frustrating. I don't 그렇죠? really understand it. Why they go so buck wild when we speak about Satan? 사단 이름에 또 아멘이 되긴 사인 후에 또 막 떨려. 그건 뭔 사람입니까? Jesus 도대체? Christ destroyed the authority of Satan. You should say amen to that. Why are you getting so upset about that? 이해가 안 돼요. I do not understand. 애비 여하니까 속이 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Maybe it's because I'm cursing their father that they're being upset. I still don't understand 중요한 거군요. This is so important. 기억하셔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급할 때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He says to call upon me.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And he says I will answer 네가 you.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라. And then I will be able to declare and show you these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늘 기도했는데 부르짖으라 말이 뭔 말입니까? He says you're always 조금 다르잖아요. But what does it mean to call upon me? 이것만 놓고 집중 24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It means to concentrate on this 24 hours a day and pray on it. 아니 우리가 여유 있을 때는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안 합니까? 그러나 급해지면 그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No. 부르짖으라. When you have leisure, you pray about this and you pray about that. But when you're really in an urgent state, you concentrate on one thing and you call upon Him. 예, 다윗도 위급하실 때요. 기도를 하나님께 했지만 굉장히 근세 있는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And then even for David, when things are very urgent, what did he pray? This authoritative prayer before God. 능력을 가진 천사요. He says, "Angels with the powerful."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 너인 천사요. And then it is the angels who's ministering the words of God. 여호와를 송축해라. He says to obey Him, call upon His name instead of His prayer. 아주 급 위급할 때 집중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나와요. It was this prayer when he was concentrated prayer with a power.
하나님 뜻을 이루는 너희 군대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And the heavenly host who ministers his work, he says to praise the Lord. 여러분 바울이 전도 현장을 갔는데 너무 시급한 상황이 왔어요. When Paul went into the fields to evangelize, an urgent state came upon him. 이 귀신 들린 자가 온 동네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살리내야 되는데 이때 바울이 야선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He wanted to save this demon-possessed woman, and he sai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he says, and he bound the Satan. 24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도 있고요. 권세 누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Inside of that 24-hour prayer, there are prayers to enjoy your identity and status, but also your authority. 도대체 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Then what is this name? 영세전에 벌써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It is the name 그렇죠? that Christ came from before time and creation. 믿기만 해도 허가 무너져요. And even if you just believe in that prophecy, the forces of darkness is bound. 영세전에 있던 벌써 그리스도예요. It is Christ that existed before time began. 이 단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 못 알아들어오고요. 아니 도대체 네 몇 살이냐 이러났다는 게. And so because the Jews didn't understand this word, they say, "How old are you that you're speaking of these words?"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에. 창서 때 벌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었다. Genesis chapter 1:27-27 it says from the very beginning from before creation is a name that was always with us. 그 이름으로 영원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It's a tremendous thing and it's through that name that we can solve the eternal problem. And that's why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이번 주에 체험해 보세요. And you have to experience that this 여자의 week.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It is the name that the woman's offspring that will hurt and destroy the head of the serpent. 너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노니 그 이름이 처녀가 잉태난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I'll give you the name of Emmanuel. It's the son who was born by this Virgin Mary.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 여러분을 선택을 했다고 돼 있어요. Ephesians chapter 2:3 says from beginning from before time of creation you have been chosen. 로마서 16장 25절에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라. Romans chapter 16:25 it is a name that has been hidden from long ages past.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여러분이 이 이름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다. This is a name that will completely solve your eternal problems. 두 번째는 뭡니까? May you believe in this. 그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이 일어나요. It is through that name that eternal salvation is. 그걸 보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It is Jesus who has come.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He is Jesus who is resurrecte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To those who receive and believe in His name, He has given them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번 주간 여러분들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를 해라. May you really pray, enjoying your status and your authority.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요.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요. Just as his words became flesh, he has come on this earth as flesh.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말 쓰는 겁니다. And that's what we say when you receive him. 성육신 하셔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저주, 흑암, 사단 것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And then on the Mount of Calvary, he destroyed all the curses, all sins. 다 이루었다. He fulfilled everything. 이 말을 안 믿으면요. 세계 교회 문 닫아요. If you do not understand these words, the doors of all the world churches have to close. 감람산에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 누리는 열쇠를 주신 겁니다. And then he gave 그렇죠? you the keys to enjoy the power of the throne on the Mount of Olives.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권세를 확인시킨 겁니다. Finally, we were able to confirm this authority in the Mark's upper room.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and the Holy Spirit dwells inside of you? 해외에서 온 우리 가족들. So all of our family from overseas.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하세요. Do not listen to the words of people. Focus only on God's word and have concentrated prayer. 도대체 그 이름이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Number three, what is this name?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It is Christ who has resurrected.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Even now he is working. 그 말이 중요해요. 지금 important. 그 이름을 부르는데 흑암이 근세 무너져요. You call upon his name right now and all the forces of darkness is bound. 지금 그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있는 사단이
벌벌 떨어요. And when you call upon that name, that person, that being Satan that you respect, also fear very much. 왜 그렇게 사단을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understand why people respect Satan so much. 존경 대상이 아닙니다. He's not someone for you to respect, isn't that so? 사단을 파괴시켜야 되는 대상이에요. Satan is someone that you have to break down and destroy. 하고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떨고 전부 지금 네피림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And anytime that name is popped up, we see that in the state of Nephilim, people go upset about it.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다고 했어요. He said, I have given you all authority from the heavens and the earth.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And surely it says, to the very end of the earth, I will be with you.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그랬어요. He says, drive out demons in my name. He said that in the Bible. 내 이름으로 병든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And then when you place my hands on those who are sick, they will be healed. 땅 끝까지를 증인 될 것이다.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very ends of this earth. 부활하신 분께서요. This is the Lord who resurrected. 지금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It means that He still works upon us right now.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That's why you can say,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get up and walk.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There's no other name given to us through which we can be saved. 그러면요, 흑암세력이 벌벌 뜹니다. 와. When you believe in this, the forces of darkness is trembling in fear. 예,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딴 거 볼 것도 없어. 언약 잡고 여러분이 세상을 뒤바꾸는 겁니다. 이제. Do not be discouraged. Do not be shaken. Hold on to this covenant. You will overturn this world.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이야. 온 동네를 어지럽게 만들어. We see that this woman, demon possessed, she was making a turmoil and an uproar inside her village. 바울이 누군지도 알아요. And Paul, she already knew who Paul was. 그래, 바울이 한 3일 동안 집중기도를 한 뒤에 나사렛 예수님 안오니 이 귀신아 나가라 하래. After 3 days of concentrated prayer on this person, Paul goes up to her and say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get up and get out."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But why does it work when we pray 네 번째입니다. in His name? Number four.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Because He is the one who will come to the second coming. What does that mean? 미래 문제 해결. He is the one who will solve our future problems.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The angels said.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말했어요. A white cloth. 갈릴리 사람들아. He said, "Men of Galilee." 제자들 보는 소리예요. These are the words that they are speaking to the disciples. 왜 너희는 하늘을 그대로 보고 있느냐? Why are you staring up at the sky? 너희가 본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The Jesus that you have sent, He will come back. 예수님 직접 말씀 하셨어요. And this is what Jesus said 어떤 himself. 일이 있어도 괜찮다. No matter what happens, it's fine.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언 이후에 끝이 오리라. Because the end will come when the gospel is proclaimed to all nations.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In 2 Timothy chapter 3 said there will be a time in the end times when there is calamity.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라. And so hold on to God's complete word and have assurance. 어째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단 말입니까? Why and how is it possible that we can have these things take place when you hold on to the name of Christ?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Number five, it is God, or Jesus of judgment. 지옥이냐 천국이냐 가는데 누가 지옥 갑니까? Now when you face judgment, you either go to hell or heaven. But who's going to go to hell? 죄가 있어서 갑니까? Do you go to hell because you have sin? 아닙니다. No. 그럼 여러분 죄 없습니까? Then do you not have 죄 sin? 죄 없어서 갑니까? Do you go to heaven 천국을. Because you don't have sin? 아닙니다. No.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Now we have to speak accurately.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라야 천국 가는 겁니다. You can go to heaven only when your sins 그렇죠. are resolved. Isn't that so? 이 지옥 가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을 못 받은 거예요. People who go to hell is because they weren't able to resolve their sins. 그러면 가야 돼요. Then they have to go to hell. 그래서 사단을 손에 잡히기도 사단의 나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And because they're trapped by the hands of Satan, they have to go to his land. 그 심판의 주 되는 기준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And so the standard, the Lord of that judgment is Jesus Christ.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거예요. We had no choice but to go to hell, but because of Jesus Christ, that name, we have been liberated. 이 불신앙자들이 안 믿고 안 믿으니까 해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And because these unbelievers are not able to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they cannot be saved.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You must start this prayer, holding on to this covenant. 어떤 오지의 선교사님이 선교로 나간 거요. One missionary went into the tribal lands to do missions. 아니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선교에 따라갔어 말. And then in that land, he met with a tribal son. 그 많은 지역을 다닌 거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버려. And they went to many different regions and one day that son had fainted. 큰일 났잖아요. There was a big trouble.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And they took him to the hospital and the doctors had no answer for him. 그러면 오늘 내일 하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And so he's going to pass one day or another so they had no choice for him. 이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And so this village was in an uproar because of this. 저 선교사가 말이야. 애 데리고 나한테 죽였다고. Oh, it's because of that missionary taking that our tribal leader's son. It's because of him that this is happening. 또 추장 아들이야. But it happened to be the son of this tribal leader. 이 선교사님 딱 보니까요.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And this missionary looked at the situation. No matter how he was looking at it, this is the works of the jokes of Satan. 3일을 집중해요. So for 3 days, he concentrated in prayer. 이 아들을 잡고 있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Satan that is holding on to this troubled son's life, be boun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찾아가서 그 죽음을 당하고 있는 추장 아들에게 손을 딱요. And after those 3 days of concentrated prayer, he went to that tribal son, the leader's son, and he placed his hands on him. 그 기도 안 했대요. And he didn't even say it out loud. 진짜 속삭이듯이 얘기했대요. He just whispered it to him. 이 흑암의 멸망을 퍼뜨린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Satan who brings this calamity and curses be boun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May be rebuked in the name of Jesus. 애 벌떡 일어난 거요. And the son just automatically got up. 진짜 사람 일어나니까 막 온 동네한테 반대로 돼. He just got up, and so the village was in a turmoil. They were upturned. 또 추장 아들이니까 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And because he was a son of the tribal leader, this became even greater evidence. 그 간증을요 선교사님이 하더라고요. And that was a testimony given by that missionary. 여러분의 기도는 어떨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Your prayer sometimes is very important.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우리처럼 선교돼야 하는데.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One missionary came to our missions conference and he said this. 너무 어려운 나라니까 선교비를 받을 때 그 나라에는 뭐 은행이 괜찮은지 우체국에서 받아온대요. And because he lived in a country where there was not a very big system with banks, he has to receive this missions funds through the post office.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잠깐 밑에 이제 그늘에 앉았는데 강도들의 칼날들. And after taking the missions fund, he was resting by a tree, and two thieves came to him. 선교사님 그냥 줬대요, 가져가라고. And so the missionary just gave them the money. 가져가라 줬대. I said, okay, take it. 그리고 뭐 찌를 이유가 없지 주니까 받아. And because he gave them the money, they didn't stab him or anything. 그날 밤에 찾아왔더래요. But that night, the thieves came back to him. 또 관리급도 왜 동아시도 왜 또 오나 싶어서 놀랬대요. And the missionary was so shocked. Why did you come back? I gave you the money. 어더니 무릎을 탁 꿇고요. But the thieves, they kneeled on their knees and said, "Please forgive us." 돈 탁 내놓고요. And they gave him back the money. 성경 놀래 왜 그러냐 가져와라 괜찮다. And the missionary was so shocked and said, "What's happening? It's okay. Just take the money." 제가 이걸 뺏어갖고 가는데. 총을 든 그 군인 7명이 자기 죽어요. After robbing you, seven armed men came to me and they were about to shoot us. 너무 놀래 가져왔다 얘기해. And they were so shocked that they brought it back to you.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And it's funny in a sense. 그게 아니요. But it's not that. 그 시간에 성경 보고를 듣는데 우리 그 중직자 7명이 그 선교사님 후원자인데요. 그 사람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It was at that time when a missions report was given to the 7 people that were sponsoring that missionary heard the news and they're praying for that missionary. 예, 아무리 얘기지만 얼마나 이게 신기한 거냐. 기도의 비밀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요. It may just be a story but it's so amazing. This is the power and the authority of those who pray. 제가 지난번에 부목으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장로님 한 분이요. 공무원이에요. When I was an associate pastor at one church, one of the elders there, he was a government official.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And when there was time for election, he was so busy. 그 이분이 아침을 못 먹고 공무원인데요. 넥타이를 들고 가면서 택시에서 막 매는 이런 입장이 돼요. And he was at a point where he couldn't even eat breakfast. He was rushing out, grabbing a taxi while trying to put a tie on. 이 장로님 탄 택시에 가다가 대형 출하를 봐요. But that taxi on its way collided with a semi truck. 차 박살났어요. And the car was completely totaled. 근데 우리 장로님만 손가락 하나 안 다쳤어. But strangely, it was just the elder alone who wasn't even had who didn't have a scratch.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막 시간표 있겠죠. And of course, I'm sure there's a time schedule with God because he wanted to use him. But there's something important here. 그 부인 권사님이 아침에
아버지 남편 나가는 거 너무 안 됐더래요. It was that senior deaconess, his wife, who looked at her husband, and she was just she felt so much pity for him. 그야 우리 식사 좀 이따 하고 옥상이 우리 테트 치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자 이랬대요. And so she said to her children, "Let's eat breakfast later. Let's go up to the tent on our roof and pray for our father." 아 그날따라 말 잘 안 듣는 아이들이요. 그 가자 올라 같이 기도했. And you know, normally the children doesn't you know don't obey here, but they followed along and prayed for their father. 그 시간. It was at that time. 우리는 너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You know us, we think of prayer so 여러분, lightly.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You must truly pray.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교회 생기는 겁니다. Satan hates it when a church is established. 그래서 뭐 절간 지으면요, 벽돌도 갖다 주기라는데 교회 진다면요, 옆에 주위 반대해요. When you're constructing a temple, Satan goes gives money and all these things. But if you're trying to raise up a church, he's going to do everything to attack it. 심지어 교인들도 반대. 옆에 다른 교회지만은요. And even if it's a neighboring church, even churchgoers go against it. It's very strange. 교회 가는 거 싫어합니다. They don't like churches. 또 교회 가는 거 좋아. And you could go to church. 그냥 다니면 되지. 여러분을 복음 깨닫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If you're simply a churchgoer, that's fine. But if you're going there to realize the gospel, he's going to stop you. 아니, 복음 깨달으면 큰일 나잖아요.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It's going to be a big thing if you realize the gospel. So Satan hates that. 복음 깨닫는 거까지는 괜찮아. And you might, he might be okay with you understanding the gospel. 이게 이제 온 동네로 그리스도 전거하고 다니네. 이런 사단이 미치는 거야 이게. But Satan will go crazy if you're trying to share this Christ that you've understood to people around you. 크게다가 뭐 5천 종족 뭐. But now we're saying we're going to go out to reach out to the 5,000 tribes. 목사님들도요. 복음 말 안 하고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사단이 좋아합니다. Even pastors, if you're not sharing the gospel and you're speaking God's good word, Satan likes that. 여러분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싫어하는 거예요. But if you go around saying only Christ, only the gospel, then it's those people that Satan hates. 거기다가 지금 지구상에 아마 처음일 걸요. 우리가 못 가는 오직 5천 종족의 엘리트들이 우리 온다니까요. And for the first time, I don't think this ever happened, but elites and the gifted and talented of these 5,000 tribes have been invited to come to our conference. 거의 발악 수준입니다. And right now, Satan is in an uproar because of it. 기도하셔야 돼요. We must pray. 그렇죠? Isn't that so?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 기도하시라. We have to concentrate and pray in the authoritative name of Jesus Christ. 이번 주에 여러분의 문제 있으면 근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집중기도 하셔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Do you have a problem? Really experience the authoritative name of Jesus Christ. 언제까지? 답 나올 때까지. Until when? Until the answer comes to you.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He says, call to me.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I will answer you. 그때까지. So just do it until then. Pray till then. 이번 주간에 큰 건강 회복하는 특별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you have great restoration of your healt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God, we give you thanks.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는 비밀의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May this be a week of mystery of seeing your answers of experiencing your mighty name. 현장 전 세계 허감 꺾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May it be a week where we bound down all the forces of darkness upon our family lines, the nation and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같은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